베트남에서 축구 열풍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영어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? 물론 자유롭게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의사를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. 올해 만 59세인 박항서 감독이 영어의 필요성을 느낀 건 16년여 전입니다. 영어를 못한다고 나무라는 이가 있었다는 건데요. 히든 감독님 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하도 히든 감독님 영어 못한다고 해서 제가 가정교사 데리고 공부하기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그냥 몇 개 단어 가지고 손짓발짓 하면서 그냥 하는 거고, 영어 그렇게 못합니다. 영어 못하고, 그냥, 또 우리끼리는, 우리 베트남 코치도 있고, 선수도 있는데, 또 우리끼리는 콩글리시로, 또 손과 발로, 바디랭귀지로 하면. 1994년 미국 월드컵 대표팀 트레이너,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표팀 수석코치, 상주 상무 감독을 거쳐 느지막이 지도자로 해외 진출한 박항서 감독은 영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베트남 선수들도 영향을 받아 최근 3-4-5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제가 깜짝 놀랐어요. 방에서 몇 명이서 모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베트남 선생님하고 인터넷으로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. 영어 공부를 하고 있길래 내가 너무 잘한다고 박수 쳤어요. 응? 그게 이제 우리 팀에도 서서히 이제 얘들이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후배 지도자들에게도 박항서 감독은 글로벌 시대를 강조합니다.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도 영어 공부를 잊지 않으며 후배들이 더 넓은 곳에서 기회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. 하나는 그게 이제는 한국말처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그걸 하지 못하면 선수로서도 또 지도자로서도 경쟁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꼭 영어 하나는 좀 시간 나는 대로 잘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.